어느 가족으로 칸 국제영화제의 최고 영예인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첫 한국 영화 연출작이자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이지은, 이주영 등 정말 각 세대를 대표하는 배우분들이 함께해서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제 이분들 모셔서 제작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코팀 전체를 대표해서 고 강수연 선배님의 명곡을 삼갑니다. 개인적으로 3년 만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 신작과 역사상 たちと 一緒に 내가 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2016年だと思いますけど、その思いつきがきっかけでした。最初に浮かんだのは、神父の格好をした孫悟空さんが赤ん坊を抱き上げてすごくいい人に見えるんだけど、実は촬영이 미리 끝나셔서 퇴근을 하셔도 되는 상황이셨는데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촬영이 제일 늦게 끝난 날이었거든요. 그날? 예? 막 차로 뛰어가서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왜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씬 모니터 했는데 너무 이렇게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말씀을 해주셔서 하시려고.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차 멀리 이렇게 멀어져 가시는데 너무 그 장면이 아름답고 뭔가 감동적이었던 영화의 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장면처럼 그래서 눈물이 이렇게 고였었던 기억이 있어요. 마지막 장면까지 완벽하네. 네, 눈물이 한 방울 딱 눈물까지. 보였던.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제가 막 자랑을 했다. 맛집 찾으셨는지? 오이시 음식을 간장게장은 물론 부산에 나도 食べたんだけどね。今回の 旅の 中で 一番 美味しかったのはね、 じゃがいもチヂミ。 간장게장은 물론 부산에서 여러 차례 먹었고요. 이번 여정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것은 감자전이었습니다. 大体どこの町に行っても、どのおさんがここの町だったらこの店とこの店とこの店が絶対トップ3だから、そこへ行けって全部教えてくれて、教えてくれたお店は全部美味しかったですね。그리고 어떤 그 지역을 가더라도 가는 곳마다 동원 씨가 여기서는 이 가게를 가라, 저 가게를 가라, 여기가 이식하죠. 탑3다, 이런 것을 항상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동원 씨가 추천해 주셨던 가게 가면 거기는 전부 다 맛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강동원 씨한테 여쭤보려고 그랬거든. 왜냐면 강동원 씨도 강동원 씨가 워낙 또 미식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강동원 씨, 고레에다 감독님과는 식성이 어떻게 좀잘 맞나요? 네네, 잘 맞습니다. 네, 감독님이 또 워낙 다잘 드셔가지고요. 매운 것도 잘 드시고. 그래서 이번에 감자전집을 네, 정확히는 막국수집이었는데, 네, 거기서 감자전을 드시고 좋아하셨던 기억이. 각자 자기 취향이 있으니까요. 예. 자, 이주영 씨, 이번에 형사 역할 맡으셨는데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셨는지? 네, 극중의 이형사가 그 상현 일행을 보고 전문적인 브로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설프다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 사실 수신과 이형사도 뭔가 전문적인 형사라고 보기에는 좀 어설프고, 그리고 뭐 강력직 뭔가 형사라기보다 이제 여성 청소년과 형사로서 조금 좀 소외된 계층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하는 형사였기 때문에 좀더막 이렇게 뭔가 강직하고 이렇게 형사 완전 이런 전문직 형사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차에서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가족 같아요. 정면 봐주시고요. 제가 어느 가족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